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리고 천사라는 존재, 천사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그 천사를 우리가 영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그래서 하늘의 심부름꾼이죠. 사는 그 사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곧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 천사장의 이름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루스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벨.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반사해 주는 그런 존재다. 그 루시 하는 게 빛입니다. 빛을 우리가 리퍼 혹은 디퍼 이렇게 반사해 주는 그래서 이제 본래 이 천사장 루스벨의 그 사명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런 사명을 띤 천사의 이름을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사와 우리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천사나 인간 모두는 결국 뭐밖에 안 돼요? 로봇 또는 아바타밖에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바타나 로봇은 자기의 뜻이 없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의견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을 천사가 할 수도 있도록 해줬어. 하나님은 그걸 못하도록 할 수도 있죠. 못하도록 하면, 딴 생각은 못하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말도 안 된다. 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적이라 해야 된다. 라는 또 다른 선택을 주셔야 되죠.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선택을 허락하실까 말까? 허락 안 하죠. 너희들은 딴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딴 생각할 너희들이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겠다. 그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나 천사에게 무엇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죠.
내가 명령했다면 너는 이 명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벌을 주겠다는 것이 조건적 사랑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 즉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래서 이 루스벨이 결국은 뭐가 됐냐 하면 사단이 됐어. 사단을 우리가 세이탄. 이 사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대적자, 즉 반대자라는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옆에서 받아가지고 전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하다 보면 생길 폐단이 생각이 났어. 무슨 폐단이 있겠어? 심각한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응. 어떤 심각한 폐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 인간이나 다른 천사들이,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폐단이 있다는 것을 루스벨이 알게 됐어. 그렇죠? 악용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꼭 살아야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생각을 내가 하고 하나님 생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지 뭐예요? 않을 것이다. 아, 벌 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래서 루스벨이 그거를 걱정하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계속 무조건적 사랑으로 베풀다가 아직은 괜찮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자기는 모르겠지만 다른 천사들이나 또는 인간들 중에는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악용하는 천사나 인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그거, 그럼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뭐 주지 않을 테니까, 벌 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꼭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루스벨이 감지를 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벌써 천사나 인간이나 이런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틀림없이 그 누군가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문제점 또는 폐단을
발견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걱정하던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사나 인간이라는 피조물들을 창조한다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왜? 이 피조물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왜? 왜? 생명이 뭔 줄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죽음을 알아야 돼. 아, 죽구나. 사람이 죽네. 여러분, 어릴 때, 태어나서 어릴 때는 사람 죽는 줄 몰랐잖아. 영원히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그때 또 성령이 사람들에게 왜 죽지? 죽는 게 뭐지?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지? 죽는다는 게 뭘까? 이런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하고 심각한 질문을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던져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죽지?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늦고 그 다음에 병들고 죽느냐? 그걸 뭐라 그래요? 생로병사랍니다. 왜 생로병사가 있을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생했다면 뭐예요? 생으로 영생을 해야 되는데 왜 생, 탄생했는데 이게 늙어? 어? 그리고 뭐예요? 병들어, 그리고 죽어. 이거를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 그 사람이 석가모니. 네. 석가모니라는 인간은 위대한 인간이요. 정말 정직한 인간이요. 석가모니 말고도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질문을 던져도 사람들이 그 질문을 안 받아. 안 받고 생각도 하기 뭐요? 싫고 대답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석가모니는 왕자였잖아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왕자였어. 그런데 석가모니가, 왜냐하면은 석가모니라는 그 왕자는 죽는다는 걸 모르고 한참 자란 거예요. 왜? 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궁녀들이 죽는다, 병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궁녀들이 병들거나 죽을 것 같으면 밖으로 쫓아내서 밖에서 죽어요. 궁 안에서는 아무도 못 죽어. 궁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왕하고 왕족, 왕족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왕족들 중에 죽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석가모니도 죽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는 뭐예요? 아, 그 성 밖으로 성이 높잖아요. 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예? 사람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곡을 하고 울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런 꼴은 궁 안에서 본 일이 뭐예요? 없어. 그래서 선생님, 저게 뭡니까? 아, 사람이 죽었습니다. 왕자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죠. 사람이 죽습니다. 석가모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다음부터 고민하는 거죠. 왜 인간은 태어나서 생로병사하느냐? 이게 정상이냐?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로병사하도록 되어 있을까? 와, 이 위대한 질문이죠. 왜?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왕자를 때려치운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진리, 인간이 왜 이렇게 생로병사하느냐를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걸 내가 모르고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궁 안에서는 뭐 공부해야 될 게 뭐 공부하는 게 다 뭐만 공부하는 거예요?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쟁을 어떻게 칠 것이냐, 뭐 이런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법, 이런 건 하지. 석가모니가 찾는 거는 그런 정치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고, 경제도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란 게 뭐냐? 왜 태어나서, 왜 늙으며, 왜 병들어, 왜 죽느냐? 그거를 공부하려면 궁에서는. 그래서 석가모니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출가라 그래요. 진리를 찾기 위하여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출가했죠. 그렇죠? 진리를 찾기 위하여. 진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그래서 사실 석가모니가 추구한 답변, 왜 생로병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공부하면 석가모니가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가 던진 질문이 옳은 질문이에요. 생로병사한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정상은 뭐라 해야 된다? 영생이라 해야 된다. 석가모니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석가모니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석가모니도 늙고 병들고 죽을 텐데 그런 인간이 영생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거는 위대한 발상이요. 그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일까요? 예, 성령이 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됐길래 인간은 생로병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답을 찾아보자.
그게 이제 성경에 석가모니는 거의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생로병사의 원인이 바로 뭐예요? 사단입니다. 즉,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의 생각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의문을.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면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천사가 어떤 인간이 나는 하나님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다른 인간이나 천사들에게 그 반대 의견을 퍼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달려든다면 전쟁을 벌인다면 하나님은 가만 보니까 그게 뭐요? 그것도 용서하신다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러면 용서를 받고 또 달려들고 하면 하나님식으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이 온 우주 정부가 어떤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통제 불능이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루스벨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왜? 통제 불능이 돼요. 통제 불능. 그러면 이거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찌감치 조건적 사랑으로 바꾸시는 게 옳을 듯 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질문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정책을 바꿔서 루스벨이 건의하는 대로 조건적 사랑으로 바꾸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렇지.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데.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스트레스요, 사망이야. 그렇죠?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루스벨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폐지하고 조건적 사랑으로 가실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이 그 맞다. 루스벨 네 말이 맞다. 조건적 사랑으로 하자. 그러면 그 순간이 어떻게 돼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었더라고요.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으로 변해버리면 순식간에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깊은 하나님의 고민을 피조물인 천사들이나 인간들은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죠. 왜? 피조물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죽는다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 그때까지 죽는 천사나 죽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죽음이란 것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음을 받아들인 존재가 누구예요? 루스벨이지. 조건적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루스벨아,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루스벨은, 아니 지금 바꾸셔야 된다. 하나님이 바꾸지 아니하시면 이 우주 정부는 결국 통제불능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뭐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루스벨이 보니까 하나님이 바꿀 생각이 뭐예요? 없어. 그때 루스벨은 자기가 총대를 뭐예요? 메고 이 하나님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러죠. 그렇죠? 결국 루스벨, 피조물에 불과한 루스벨이 자기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요?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루스벨의 죄를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교만이라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루스벨이 교만심을,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결국 루스벨의 생각에는 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옳다. 그래서 루스벨이 뭐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자를 대적자, 결국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탄이 생겨났어. 결국 루스벨은 뭐를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왜? 왜 루스벨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루스벨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루스벨이 뭘 선택한 것이다? 죽음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뭐요? 거부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건적 사랑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기심, 욕심, 경쟁심, 다 스트레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루스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 그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죄를 받아들인 결과, 즉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결과, 루스벨은 드디어 뭐를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 그래서 루스벨에게도 생로병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루스벨의 병명은 뭐예요? 우울증이지. 루스벨은 행복을 모르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행복했던 루스벨이 이제는 행복하지 않고 경쟁심, 욕심. 루스벨은 이기심으로 지배당하게 된 존재가 되죠. 그 루스벨의 의견에 동조한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이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자, 성경은 이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루스벨 이야기를 모르면
석가모니의 질문에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왜? 생로병사가 시작한 것이 바로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고 그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뭐예요? 루스벨, 천사장 루스벨이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야. 여기서 이제 석가모니의 대답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석가모니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그 가장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하늘에 뭐가 있으니? 전쟁이 있었다. 뭐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기서 전쟁이란 건 뭐예요? 논쟁입니다. 논쟁. 토론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있었냐? 누구의 전쟁이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이 미가엘은 예수님의 별명이라고도 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누구와 싸워? 용과 싸우는 게. 용이 누구요? 사단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이기지 못하여. 자, 이제 의견이 달라졌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는 것이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이 서로 논쟁이 붙으면 한 방에서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수 없어요. 그래서 헤어져요. 그래서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루스벨과 루스벨에 따르는 천사들 3분의 1을 격리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수용. 그 격리 수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같이 못 있어. 그렇죠? 같이 못 있으니까 격리해가지고 수용하는 궁극적 목표가 뭘까? 그렇죠. 생각을 바꿔주고 싶었어. 결국, 루스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이거를 루스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들이 뭐예요? 아,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역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옳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이 다시 이 루스벨과 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구원해요. 하나님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영원히 잘라버리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보통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루스벨이 이렇게 쫓겨났을 때는 끝났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자기하고 하나님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거기서 끝내버렸다. 그래서 루스벨과 악령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뭐예요?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적으로 돼버려요? 조건적으로 돼버리죠. 자기를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계속 사랑해서 그들을 다시 이해시키고 다시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고 또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뭐요?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하시기 위하여
격리 수용을 한 겁니다. 그 격리 수용 장소가 어디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곳에 격리 수용이었어. 격리 수용하시고 하나님이 그 표면을 뭘로 쌌어요? 물로 쌌습니다. 자,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는 빛과 질서와, 그렇죠? 아, 그리고, 혼돈이 아닌 질서와, 그 다음에 흑암이 아닌 뭐요? 빛이 꽉 찬 곳인데,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상하게, 이 우주에 어두운 곳이 있고, 질서가 아닌 뭐요? 혼돈이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요. 그래서 저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왜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고, 왜 이렇게 혼동된 곳이 있는가? 아, 나중에 이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이곳에, 이 어두운 곳에는 누가 와 있으니까 어두워요. 네, 사단이 와 있으니까 어둡죠. 그리고 여기는 사단을 따르는 악령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죠. 여기다가 보내놓고 하나님이 이곳에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왜 지구를 창조했을까? 자, 지금 하나님이 루스벨과 그 일파를 격리 수용한 목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루스벨의 생각을 돌리기. 루스벨의 생각을 돌리려면 루스벨이 주장하고 있던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돌려야 돼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다. 그 생각을 하고 살면 결국은 뭐예요? 죽는다. 를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죽어가던 것이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다시 살아났더라 하는 것을 루스벨이 봐야 돼. 그렇죠? 그거를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고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왜 인간을 창조해야 하나님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 천사들이라는 존재는 몸이 없어요. 몸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 세포도 없고, 세포가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유전자가 없어. 그래서 인간을 이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 덩어리가 천사들인데, 이게 지금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늙어가고 병들어 가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인간을 뭐요? 창조하고 그 인간이 루스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거를 먼저 루스벨이 봐야 돼. 그렇죠? 아, 내가 가르친 대로 조건적 사랑을 인간이 받아들이니까 저 인간들이 한 놈도 안 빼고 다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루스벨도 그 인간이 죽는 걸 보고
처음으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 루스벨트 자신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하, 나도 저 인간들처럼 저렇게 늙어가고 병들고 결국은 뭐예요? 죽게 될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 지구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흑암 속에다 대놓고 뭐가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고. 그 빛이 성령이죠. 그 빛이 생명이요. 그 빛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또는 사망과 생명이 악령과 성령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과 악령 사이에 선택해야 돼요. 조건적과 무조건적 사이에 뭐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다가 너무 사망을 선택하면 결국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병드는 것밖에 없어요. 병을 뭐 아직 안 들었다고 해서 이상구가 뭐 아직도 75세지만은 아무 병 없다고 해서 이상구가 여러분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결국 이상구도 뭐예요? 영생 못해? 결국 늙고 결국은 뭐예요? 죽어. 조금 더 오래 살지 모르지.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더 오래 산다고 폼 잡을 거 하나도 없어. 하늘에서 보면, 여러분,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10년, 20년, 30년 차이가 진짜 세 발의 뭐예요? 피일 뿐.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런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40대에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당신 이제 6개월밖에 못 살겠소. 하던 사람이 드디어 현대의학을 포기하고, 인간에 의존하는 의술을 포기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던 것이 뭐예요? 불치가. 하나님은 생명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라. 그래서 루스벨과 이 악령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돌려. 그래서 루스벨은, 그런데 루스벨이 마음을 안 돌려. 그리고 인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으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지를 뭐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도 보여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형태로 와서 실제로 눈으로 보이도록 뭐예요?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너희 모두를 내 피를 흘리고 구원 뭐요 했으니 영생을 주었으니 이 내 말을 믿어달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시켜서 상구야 좀 믿고라 해봐라. 이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게 없어. 받으면 받는 거지. 안 받으려니까 복원을 못 받지. 그래서 모든 인간이나 사단은 악령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는 거지.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눈으로 십자가로 보여줘도 사단은 끝끝내 누구 생각이 옳다? 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말도 뭐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뭐를 보고도?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와서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사단의 운명은 누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사단이 스스로 결정지어버립니다. 결정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에 그 구원을 받아들인 우리를 다시 설득해서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너희들이 구원 받은 거 그거는 부당하다. 그거는 공의롭지 뭐요? 하다. 이러면서 이게 아무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 구원 주고 안 착한 놈들은 뭐요? 벌 주는 것이 그게 옳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숨질 때까지 무엇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응? 무슨 믿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무슨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싸운 싸움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이미 인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 한 몸을 단번에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제가 오래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우린 거룩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얻었다보다 더 강력한 거. 제가 한 제물로, 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거룩함을 얻은 자,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 어떻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럼 우린 다 불완전해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이것을 믿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믿기가 힘드니까 싸워야 돼. 왜? 사단은 우리를 이걸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야. 너희들은 지금 뭐야? 거룩해? 안 거룩해? 안 거룩하잖아. 근데 거룩함을 얻었다고? 웃기지 마. 그런 싸움.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완전케 뭐요? 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인치셨다고.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뭐요?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일부 때 설명을 했는데 결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내다. 라고 뭐요? 도장 쳤다.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것을 확실히 바울은 얘기했으나,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를, 이게 팍 여기 와서 꽂히지를 뭐요? 왜 안 꽂혀? 사단이 악령들이 계속, 야, 웃기지마.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그 사단의 그 불신의 공격, 믿지 못하게 하는 공격을 끊임없이 뿌리쳐야 돼.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야. 싸움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를 지켜내야 돼요? 내가 이래 봬도,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인치시고, 나를 영원히 완전케 한 사람이라고, 라는 믿음을 숨질 때까지 지켰냐, 아니면 포기했냐. 거기서 내가 이미 아내가 되어 있었을지라도 내가 아내됨을 결국은 뭐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자,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도 참 이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없도록 계속 방해하는 사단과 여러분이 기도로서 싸워야 돼. 싸우고 결국 끝까지 믿음을 꼭 지켜서 나는 이미 결제가 난 사람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도장친 사람, 결제가 끝난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을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심판이 있다면 착했냐 안 착했냐, 성품이 변했냐 안 변했냐가 아니고 뭐를 판단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나 안 지켰나. 아시겠죠? 믿음을 안 지킨 사람은 결국 구원을 스스로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쪽에서 하는 주에는 진짜로 되겠나? 얘는 자르자.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아내가 뭐예요? 되어 있는, 인침을 받은, 영원히 완전케 된 나 하는 주입니다. 라고 하는 한 하나님은 하는 주를 자를 수가 없어. 만약 하는 주가 아이고 나는 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할까?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아이고. 포기하자. 포기만 하지 마시라고. 그렇지. 그러면 하는 주는 이미 승리자예요. 아시겠지? 네. 자, 야, 이제 감이 좀 잡힙니까?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얘기하면 더럽게 재수 없는 인간들. 왜? 사단이 와 있는데, 악령이 와 있는데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악령들의 거짓에 넘어가 가지고 조건 사단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그 조건적 살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병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그래서 하는 주가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이제 두려운 게 없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결제가 끝났다면. 인을 쳐주셨다면 나는 됐어. 이럴 때 아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서는 아 역시 그리고 아, 사람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볼 때 또 치유가 안 되더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뭐요? 이기는 모습을 볼 때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온 우주가 분리되어 있었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편으로 분열돼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은 것이라는 것이 결국 나타나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분열된 이 우주가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맙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 고생을 이 온 우주를 다시 통일시키려고 하신 이 분열된 우주를 다시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희생자가 되는 거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실험, 누가 옳으냐를 실험해보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 동물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해놨는데 그거를 나는 상관없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찾던 생로병사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석가모니가 이걸 깨닫고 죽었는지 못 깨닫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만나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